여보, 정남이 엄마.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왔어? 어?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다. 오늘은 왠지 기분이 좋더라고. 네가 올 것 같더라. 정남이는? 정남이 잘했지? 잘했어. 너 되게 이뻐졌다. 너 또 얼굴에 손댔구나. 이제 솔직히 목소리 아니면 못 알아보겠다, 야. 어쨌든 나날이 이뻐지니까 좋긴 하다. 너 찝쩍대는 놈들 많지? 쉰소리 집어치고 돈 넣었어. 그걸로 일단 써. 누나 고마워. 나가면 다 갚아줄게. 기다려. 기절할 정도로 호강시켜줄게. 안에서 운동 열심히 하고 있다. 이번에 나가면 진짜다. 새 사람 될 거야. 종남이랑 우리 셋이 잘 살아보자. 누나 손끝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. 시끄럽고 면회 오는 거 오늘이 마지막이야. 어? 다신 안 와. 그게 무슨 소리야? 다신 안 온다니? 넌 내 마누라야. 안 오고 싶다고 안 오는 게 아니거든? 꿈깨. 우리가 언제 결혼이라도 했었니? 그냥 동거하다 애 하나 낳았을 뿐이야. 마누라 좋아해. 난 너한테 할 만큼 했어. 더 이상 너 같은 놈 때문에 내 인생 똥바가지 쓰고 싶지 않아. 넌 네가 길 가고 난 내가 길 갈 거야. 그동안 애새끼 아빠라는 이유로 뒷바라졌지만 더는 못해. 나와서도 절대 찾지 마. 잘 있어. 야야, 청란아. 이대로 가면 안 되지. 나랑 얘기 좀 해. 얘기 좀 하자고. 더 이상 할 말 없어. 누나. 남자 생겼지, 어? 어떤 놈이야, 어? 어떤 놈이냐고? 야, 하행선. 쥐어 뜯어놓기 전에 입 닥쳐. 어떤 놈이든 너랑 상관없어. 종남이도 잊어주고. 네 자식 아니니까. 뭐? 못 알아들어? 네 자식 아니라고. 간다. 야! 여보! 누나! 종남이 엄마! 엄청 다 일로 와라! 야, 이 나쁘게 집에! 야! 너 죽었어! 나 이제 나간다! 나 제시는 나가! 나가기만 하면 내 사람 죽었잖아! 야! 형사님, 하영선이 의무실에 실려갔다는데? 의무실에? 왜? 어디 아프대? 좀 전에 면회실에서 뒤집어지고 난리 났대요. 그래? 누가 왔길래 그러지? 무슨 꼴이야? 경사님, 저 좀 살려주세요. 이렇게 분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? 분하고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. 무슨 일인데? 좀 전에 엄마가 면회를 왔는데요. 아무래도 남자가 생긴 것 같아요. 아무리 외로워도 그렇지. 어떻게 사방이 교도소였는데 딴 놈을 만납니까? 저 그걸로 죽어도 못 봅니다. 여기서 그냥 혀 꽉 깨물고 죽어버릴 겁니다. 이 사람이 어디 깨물어? 그 가지고 깨문다고 안 주고 쉬워하지 말고 진정해. 그러니까 애 엄마도 도망을 가지. 애 엄마 언제 왔다 갔어? 방금요. 내 속 있는 대로 뒤집어 놓고 갔어요. 쫓아가지도 못하고. 아! 택시! 여보세요! 잠깐만요! 여보세요! 잠깐만요! 여보세요! 그러게 진작에 잘하지. 있을 때 잘하는 맛 몰라? 자네가 교도소 들락거린 게 한두 번이야? 경사님, 딴 거 다 떠나서라도 애 엄마 한 번만 만나주세요. 경사님이 말씀 잘해주시면 돌아설 거예요.
상당히 나쁜 여자는 아니거든요. 정도 많고 눈물도 많고 제 말이라면 껌뻑하던 여자예요. 저요 진짜 누나 없이 못 살아요. 진짜로 딴 놈한테 가버리면 저 무슨 짓 할지 몰라요. 두 년놈을 내 손으로 그냥 이 새 사람 되겠다더니 헛소리구만. 아무리 보내도 그런 생각하면 못 써. 애 엄마가 그렇게 가더라도 난 할 말 없어. 젊은 여자가 평생 조도사 들락거리는 몰목이 있다고 기다리겠어. 차라리 이참에 놔줘. 죽어도 그렇게 못합니다. 지 죽고 나 죽지 딴 건 몰라도 그 꼴만은 못 봐요. 아슬하게 놓쳤습니다. 경사님, 딴 놈한테 가더라도 저 나가고 나서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앞에 두 손 눈만 꼬꼬 묶인 사람한테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? 사람 악에 바치면 뭔 짓을 못합니까? 이건 아니죠. 그러니까 경사님, 더 불행한 사태 벌어지기 전에 경사님이 막아주세요. 예? 불행한 사태라니. 어따 대고 그런 말 함부로 해. 어? 야, 하영선, 너 정신차는 멀었구나. 몇 년 더 있어야겠다. 제가 오죽하면 이렇겠습니까? 애 엄마 주소 좀 줘봐. 예, 경사님. 팬이. 조색이 가방에서 찾은 증거물입니다. 확인할 게 뭐 있습니까? 당장 잡아버리자니까. 팀장님, 이 정도 증거면 영장 받기 충분한데요. 그럼 영장 신청 들어가죠. 영장 발부 받기 전에 튀면 어떡합니까? 긴급으로 신청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. 일단 잡아옵시다. 한두 번이 아니에요. 그 자식 이러다 또 튑니다. 100%입니다. 한두 번이 아니니까 더더욱 영장 받아서 제대로 해야 할 거 아닙니까? 그러다가 오늘 밤 안으로 또 튄다니까요? 그 자식은 제가 잘 알아요. 영장 신청하고 잡는 거랑 동시에 하자고요. 그러다 영장 발부 안 되면 도로 풀어줘야 되고 그러다 아주 잠수 타버리면 이도 저도 다 놓칩니다. 바로 긴급 영장 신청합니다. 깝깝하네. 이렇게 손발이 안 맞아서 영화를... 반갑다. 네? 가자. 뭐들요? 영장 못 기다려. 난 갈란다. 기다리세요, 경사님. 아, 팀장님 명령 안 떨어졌잖아요. 일하다 놓치면 네가 책임질래? 같이 가요. 내가 당신 마누라로 몇 점이나 돼? 80점 이상. 많이 주네. 그럼 여자로는? 뭐? 여자로는 몇 점짜리냐고. 그만해. 쓸데없이. 이제서 밥한다니? 어떻게 된 게 한 번 나가면 들을 줄을 몰라. 시장 간다고 간 지가 언젠데 이제서 기 들어와선. 얼른 얼른 해라. 얼른 할게요. 앞으로 정신